XSFM입니다. IDWK 근현대사에 있어 국론 통합이란 보통 정복, 식민, 외국인과 외국 영토에 대한 착취를 의미했고 분열이란 피지배와 굴종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별로인 것 같은데요. 역사책과 교과서들은 저중 승자의 편에 선 서술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물들여 놓았더군요.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있어 오늘이 시각을 바꾸어 보는 첫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7월 네 번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근대 아랍 여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희들은 3년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 되지 않는 개드립이나 날리고 있는 이용과 UM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 장마철이 비는 안 오고 이번 장마는 밀당의 고수. 와, 정말 살다 이렇게 습한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네. 습하다 말고 기분이 음습해져요. 우리가요. 오랫동안 그 아이씨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웬만하면 당장 뜬 시사 이슈 안 다루잖아요. 그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근데 지난주 이제 138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기성언론의 그 과장급, 데스크급에서의 꼰대이즘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최초의 국내에 이 국정원의 문제를 소개한 외롭지 않은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의 이름을 고의로 누락시켜요. 에이, 설마. 계속 한, 블로거, 아, 진짜? 예, 네, 인터넷 개발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오히려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보면은, 네. 거기서 이준행 선생을 이행준 씨라고. 네.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 그럼 정주봉 의원가. 하 영어 기자가 이행준 씨라고 소개 안 했다고. 아니 근데 그건 그나마 나은 거예요. 더 나쁜 것 같은데. 이준행 선생이 외롭지 않았으면 다 입 다물고 있었을 주제들이 신나게 계속 모 블로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신문로의 한 언론사는 한 재래 언론사는 충정로의 한 재래 언론사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등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기자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네. 인터넷에 그 우락가 열심히 하는 기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도 직함에 기자라고 보시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손사래를 막 지면서 걔들은 기자 아니야. 걔들 인터넷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인터넷이다? 그 재래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력 이동을 부정하는데 네. 언론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물론 뭐 그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은 이준행 선생이 손 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던 게 저희들밖에 없었고. 그죠. 예.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손 닿는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가요? 그분이. 아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김원준 총수식으로 포장을 하자면 네. 이것이 미친 섭외력. 이준행 선생 섭외할 수 있는 매체 별로 없다. 그죠. 저희들이 할 수 있었기에 해야 했고. 네. 그리고 몇 군데 언론들이 계속 열심히 접근을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나온 뻔한 질문들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RSS 피드를 낭비해가면서라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사건을 쭉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것들 있잖아요. 사실 국정원 직원이 5시에 새벽에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직장이든 그 시간에 출근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해요. 네. 근데 저도 가끔 5시에 출근하거든요. 5시에 출근을 했는데 5시간 만에 집에서 실종신고를 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 출근을 한다고 나가가지고 원래 10분 만에 직장에 도착해서 확인 전화를 하는 사람이었다던가. 네.
심각한 뭐 의처 이부증이 아니면 당시에 어마어마한 우울증 그런 게 아닌 이상 아침에 나가서 직장 나간 사람이 5시간 동안 통화가 안 됐다고 해서 실종 신고까지 간다는 건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그렇죠.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유선 집안에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10시 반에 신고 접수를 받고 소방서가 원래 그렇게 빨리 출동하진 않아요. 그리고 출동하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소방서가 할 수 있는 건요. 보통 켜져 있는 핸드폰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던 기지국을 위주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실종 신고를 받자마자 소방서가 움직였다고요? 예. 근데 그걸 했다면 결코 1시간 반 내에 못 찾아요. 12시에 찾았다 그러죠. 1시간 반 내에는 기지국 내에서 핸드폰 찾는 일은 기지국 내에 무슨 본 아이덴티티입니까? 핸드폰이 어딘지 딱 잡히나요? 그거 안 됩니다. 소방서가 하는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하면은 1시간 반 내에는 죽어도 못 찾는다. 차량을 뭐 CCTV로 찾았다 칩시다. 그것도 물론 하나 해설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CCTV가 나오는데 CCTV에서 운전이 되고 있는 빨간 마티즈는 흰색, 번호판이 흰색, 사고가 난 차량의 빨간 마티즈의 번호판은 옛날 초록색인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어떻게 바꿨는지, 이제 드디어 전열을 재정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찍힌 건지.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는요. 폴리스 라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제가 잘못 봤는진 모르겠어요.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폴리스 라인 못 봤어요. 폴리스 라인을 못 봤다는 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빨리 마티즈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한 걸로 추정을 해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부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어떤 정황은 있을 수 있죠. 네. 아니 12시에 발견하고 사는 지 50분 만에 씨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그래요. 이게요 경찰이 몇 시간 만에 할 거면 CSI 다 튀어나오고 폴리스 라인이 안 쳐 있는 것도 이상해요. 국과수가 한 며칠이 걸리는데요 이게. 그러게 뭔가 계속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TV만 저는 들여다보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계속 보도는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티즈가 딱 봐도 차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길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구형이에요. 구형이죠. 투죠. 앞에 붙어 있는 마크는 GM대우 마크가 아니라 쉐보레 마크입니다. 나중에 갖다 달았다는 뜻이네. 네. 나중에 갖다 다는데요. 이거는 마티즈 동호회 같은 데 뒤져가지고 본 바. 저 구형은 쉐보레 마크를 바꾸는 걸 지원을 안 해준대요. 원래 공짜로 해주는 것도 있대요. 아. 옛날에 GM대우일 때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였어요. 지금은 스파크죠? 옛날에 GM대우에서 바뀐 거를 일부러 이제 쉐비 마크로 바꿔줬대요. 공짜로. 네네네. 근데 저렇게 오래된 그 사고에 나온 빨간 마티즈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겠죠. 왜냐면. 그렇다면 일관성이 안 맞아요? 그걸 바꾸려고 했던 분이, 한 3, 4만원이면 하지 않습니까? 번호판 바꾸는 거? 초록색 번호판을 흰색으로 바꾸는 거? 그거 왜 안 됐지? 아, 이건 사실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냥 그 생각은 했는데 가서 이제 인터넷 뒤져보니까 많은 네티즌분들도 그런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중요한 얘기들은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현찮다. 죽을 사람이 쓴 말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보고 궁금했던 것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시간 나서 유서를 이제 여러 번 훑어봤어요. 읽어보는데 텍스트만 읽어봐가지고는 나오지 않을까봐 좀 읽어봤어요. 네. 읽어보다가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들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몇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호해로 내보낼 걸. 밑에서 네 번째 줄쯤 보시면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의 수행함에 있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가 같은 줄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은 한 번에 안 써 있고 국정원 2에서 끼워 넣은 표를 하고 직원이라고 밑에서 끼워 넣었어요. 네네. 근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난 부분보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의 줄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끼워넣기를
실수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끼워넣기가 당연히 된다는 걸 알고 줄을 위로 올린 거예요. 손으로 문서를 많이 위조해본 사람이 쓰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줄을 위로 올려놓고 쓸 거면 끼워넣기를 왜 합니까? 끼워쓰기를 왜 합니까? 한참 중간에 보시면은요. 대테러 끼워넣고 대북공작 활동에 끼워넣고 오해를 일으킨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라는 줄이 나와요. 거기에도 끼워넣을 자리를 여유를 남기고 쓴 듯한 흔적이 보여요. 다른 데보다 줄칸이 넓어요. 지금 이제 방송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좀 부자연스럽네. 오늘의 고요하고 평온한 이슬람 유산 덕질기 시간을 진행하기 이전에 왜 이 얘기로 시간을 쓰느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저 같은 놈이 보고도 이렇게 이상하면, 저같이 별 생각 없는 놈이 보고도 이렇게 이상하면 되게 이상한 거죠.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 건은 작년 대선 때 불거졌던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달라 오피스텔에서 감금된 사건에서부터 촉발된 일들, 네. 예, 시발단 사건, 이것들의 연장선상에 있고 가장 극적인 기승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예, 잊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끔 기껏해야 고작 제 머리 굴린 정도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는 자주 못 봤던 것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트윗 하나. 로마니 트윗님이 홍성갑님의 태평한 이슬람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시국이 원망스럽다고 하셨는데 시국 문제로 많은 언론사, 많은 팟캐스트, 많은 대체 언론들이 싸우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사실 뭐 시국이 어떻다고 해서 다른 얘기를 못 읽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관심을 오래, 가지면 오랜만에 진짜 네, 네. 3년 만에 1, 2, 3회 때 하던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요. 네. 예전에 모기업이 있을 때에 그것은 알기 싫다가 탄생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순위 얘기해볼까? 순위로 따지면 저희들은 1등 하려고 만든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급한 분들이 잠깐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볼 수도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찾아오시면 되는 방송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나에게 선물하는 저녁 한우박스, 3D 컨텐츠 마켓 3 크리에이터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용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네. 3 크리에이터스. 회사 이름이 어려운 거야. 3 크리에이터스. 네. XSFM입니다. 집에서 혼자 한우박스 한우박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3D 컨텐츠를 만들고 모으고 출력하는 곳은 3 크리에이터스. 3creators.co.kr. 3 크리에이터스의 스펠링을 여쭤보는 분들이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3 크리에이터스고요. 그 뭐 3창조자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말 고생하고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양대 포털이 네. 직접 등록을 안 해주면 검색이 안 되게 해놓습니다. 그거 진짜 검색 엔진이 아니죠. 검색 엔진이 되게 게을러서 그렇거든요. 원리를 뒤져보면은. 네. 근데 그 게으르게 두고 있는 것이 개발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검색을 대가로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그러니까 거죠. 그 자영업자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네이버 지도에 검색이 되려고 해도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 엄연한 의미에서 이건 검색 엔진이 아닌 거예요. 저희 탓하고 있는데 그 이거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 야후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같은 카테고리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하면 그랬다 어떻게 됐느냐 야후가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예. 3 미국의 두 번째 포털이 돼서 네 3 creators.co.kr입니다. 3은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꼭 좀 전달해 달래요. 아임닥에서 뭡니까? 사상 최초입니다. 광고주가 네. 광고를 통해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이거 모집 광고 하기 전에 누가 또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전 정말 이상하고요. 이번에 담당자가 되어 저 인사 나눴는데요. 사실은 좀만 친했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이거 뭐
홍구령을 내놨을 텐데. 뭐 삼성전자 이런데 면접 보면서 저는 무한도전에 삼성전자 광고가 나오는 걸 보고 지원했습니다. 아, 그렇게 퉁치니까 진짜 바보 같다. 네. 아, 일단 그 개척을 해주신 아, 트레일블레이징 해주신 바보 분이 한 분이 어, 그 안실 담당자가 되셨고요. 네네네. 아임닭에서. 근데 지금 판매가 워낙 호조라 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네. 예. 일단은 우리 덕질가들 한번 보내보고요. 일이 되면 이제 덕질가는 그만 굶어서 좋고. 네네. 생각 있냐? 어, 아. 있어요. 네, 덕질가 포함. 예, 아, 덕질가와 직업을 놓고 경쟁하실 많은 여러분들 찾습니다. 그 왜, 흔한 공고 있잖아요. 어, 성별. 서바이벌이야? 나 여기서 그러면 내 사정에 대해서 눈물 젖은 뭐, 스토리를 짜내야 돼? 성별 무관 경영 및 관리, 그건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얘 얼마나 힘든지. 어. Let me work. 황신혜 씨 울고 막. 그 옆에 계신 다 고친 분들 울고 막. 아, 좋다. 아, 직업 있는 분들 막 울고 막. 저 비련한 사람 막 직업을 좋아하겠네. 부모님께 욕먹는 모습 이런 거. 진짜 렛미 붙이고 뭐 하니까 되게 쌍스러워진다. 그러니까 경영 및 관리 땡땡명을 모집하고요. 네네. 어, 충원 시까지 됩니다. 네. 예. 생각 있으면 지원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사장님하고 식사를 해봤는데요. 재미는 없는데 젠틀한 분이셨습니다. 원래 사장님은 그런 분이 최고입니다. 나 재밌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한 몸 재밌는데 집중 많이 하는 사장님 진짜 짜증나요. 이분은 아 재미도 없는데 젠틀하신 분이셨다. 본인이 재미가 없다는 걸 아는 분이면 훌륭한 분입니다. 모르세요. 근데 지금 방송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 예. 다음 주에 아임닭 하고 계약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아, 이런.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가시라. 네. 아, 뜻있는 젊은이를 아니 아무나 찾는데요. 네. 알라후 악바르 알라후 악바르 대하 4극 이슬람 유산 덕질기 다섯 번째 이야기 열강의 등장 알라후 악바르 아슈하두 알라 우리 동네에만 살다가 예를 들어 저처럼 이제 외국 나가본 경험이 거의 없는 네. 이쪽에만 살다가 저는 외국 딱 두 번 가본 것도 합해서 열흘 다 동아시아였으니까 동아시아 말고 다른 기후를 몰라요. 물론 적도 근처에 가보니까 참 쾌적하고 좋습니다만은 네네네. 서아시아 끄트머리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죠. 네. 그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죠. 되게 더운데 바싹 말라있어서 좋더라. 그 고온 다습할 때는 우리가 더운 거보다 습기를 좀 먼저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본능적으로.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요. 네. 그 마나우스라는 도시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한가운데에 있는 도시거든요. 예. 근데 그 도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막 새처럼 생긴 나방 같은 게 날아다니고. 아 예. 그 한 외가리 같은 나방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뻥치시네. 네. 아니 뭐 그러고 있는데 붕어를 물고 다니고 그 독일인가 어딘가 유럽에서 온 중계진이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여기 지금 헬이라고 엄청 덥다고 그러면서 온도계를 보여줬는데 한 32, 3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온도계를 보면서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 이게 이러지 않은데 왜 이러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헬이지? 다습. 네. 그게 습기에 있는 거죠. 네. 유럽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듣는 것만으로도 습기를 제거해주는 듯한 아잔 소리와 함께 예. 몇 주 만에 홍성갑 이슬람 연구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주 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람이 필요한 이준행 선생. 이번주에는 직업이 필요한 홍성갑 연구가가 나타났어요. 네. 그동안 많이 달려오셨죠. 시작은 언제나처럼 AS로 가보겠습니다. 뭐를 지적들을 하시던가요? 일단은 셀프 지적이 들어가요. 뭐 잘못했어요? 이용이 그때 아 그리스의 불이 우마이야 왕조와 비잔티움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대결을 얘기할 때 그리스의 불이 이때 사용된 거 맞냐? 그리스의 불이 뭐였죠? 그 화염방사처럼 쏘거나 아니면 던질 수 있는 액체 화약이에요. 오 밀리자 미사일이네. 그러니까
이것이 먼지는 실체가 없어요. 네, 지금은 로스트 테크놀로지예요. 이거 뭔지 모르는데 이게 그 네이팜 같은 거든가 아니면은 그 석유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석유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토막으로 여기저기 설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의 불에 대해서. 그 특성으로 보면 인이 들어가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아, 그러니까 물 끼얹으면 오히려 번진다고 해요. 화기는 화기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대와 중세 전쟁에서 주로 쓰였는데. 그 잃어버린 기술 얘기 들으면 되게 신기하다니까. 제가 실수했죠. 아니다. 뭐, 나중일 거다. 셀주크랑 싸울 때일 거다라고 했는데, 우마이야와 비잔티움의 싸움에서 사용된 게 맞고. 아, 그래요? 최초 등장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지금은 로스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물을 끼얹으면은 오히려 더 번져버리는 바람에, 이슬람군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었다고 하죠. 답답해. 그때는 소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이고. 그 후에 십자군 전쟁에서는 이제 이슬람도 사용하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인이 들어가 있는 거라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숲에 싸우는 것보다는 모래를 끼얹으면 그나마 어떻게. 근데 모래를 그런 거를 조달하기 힘든 해전에서 주로 쓰였어요. 이게 쓰이기 전까지는 비잔티움 해군이 우마이야 해군한테 발기다가 이걸 쓰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켰죠. 여기, 그래서 콘스탄티노프를 방어해낼 수 있었고. 여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게 왕좌의 게임이 나오는 그 와일드파이어. 네. 아, 네. 화공을 당한다고 거기 끼얹을 만한 것도 없고 고등어를 끼얹겠습니까? 없고. 네. 오히려 사방이 물이면. 네, 네. 나중에는 이제 육전에서도 화염방사기처럼 쓰였다고 하는데 좀 개량이 돼서 어쨌든 지금은 뭘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자진납세. 셀주크 제국이나 호라즘 왕국 같은 동쪽에 있는 투르크를 이 동쪽의 투르크족은 오스만 투르크 같은 북쪽의 투르크와 좀 구별해서 사용했는데 갈래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서쪽 투르크라고 발음하고 앉아있는 걸. 네. 제가 추측했던 명제가 옳다는 것이 밝혀졌죠. 홍성갑은 신발끈을 잘 매지 못할 것이다. 예. 여기가 동인지 서지 이러면서 이렇게 같은 쪽으로 구멍을 찾는. 이게 사실 제가 지난 회의에 대이용 방어책으로 네. 온갖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었잖아요. 홍성갑의 불. 근데 네. 이용이 새로운 전술을 썼죠. 질문을 안 던지고 네. 환을 소환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이용은 알고 보면 환주의자다. 아, 이 대화가 안 되면 계속 환만 던지는. 그것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18회에서 내가 그렇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재발한 거야. 이른바 그리스의 환. 그래서 방향을 헷갈리게 된 거지. 네. 아, 핑계군요. 아니면은, 그때 제가 출연하기 바로 한 주 전에 아사모가 왔었잖아요. 네. 이 자리에 앉았었죠. 제가 앉은 자리랑 같이. 아, 그렇죠. 바보 바이러스를 묻히고 가지 않았을까. 아. 귀척 아저씨 바이러스. 예, 예, 예. 사자성어 못하는 바이러스. 그 정말 무서운 병이다. 너 지금 나 무시하자? 네, 그렇죠. 네. 그 외에 뭐 우리가 개드립신 걸로 뭐 알모스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대수학을 알게브라라고 저랑 유형이 발음을 했는데 네. 한 수학 전공자께서 트위터에서 아, 알게브라라고 발음하는 거 들으니 답답해졌다. 근데 뭐가 맞는 발음인지는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알지브라가 맞는 거예요. G인데 이걸 개가 아니라 Z로 발음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알칼리 같은 것도 사실은 나라마다 다를 텐데 알칼리도 아랍어에서 왔다고 그러고 네. 그 외에 또 샤를마뉴 대제의 할아버지가 네. 칼 아저씨가 이기었던 그 전투가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했는데 네. 맞지만 거긴 평원회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용이 뭐 프랑스 안부에 있는 무슨 요새라고 할 때 그걸 자르면서 제가 들어가서 두 개가 좀 혼동된 것 같아요. 아, 평원의 전투였다. 네. 거기 그 요새는 아니야. 피레네 산맥이 아니고. 그리고 살라딘 훈증기 왠지 얘기했었어. 아, 네. 저 같은 네 사람이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트위터를 보겠습니다. 자주 등장하시는 분인데. 네. 남 야부리 씨께서 그 거래처에 물어보니 살라딘 훈증캐는 아. 작업 시 연기와 함께 살라딘 요정이 퐁 나와서 차 냄새를 싹 없앤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시죠 이분은. 살라딘 요정이 뭐야? 살라딘 이퀄 램프의 요정이라네요. 아니 살라딘 요정이 나오면 우리를 정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방어자였어. 우리를 포용해 주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영국인들을 막 물리치는 이런 훈증캐는 아니에요? 잉글랜드인들을. 그러면 라이벌은 리처드 캔이야? 그치. 진짜 그러네. 그 두 업체는 라이벌리에 의한 우정이 있고, 막 사장님들이. 손가락으로 안 따고 이렇게 엑스칼리버 같은 걸 따는 이런 캔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영국의 반입금지. 그렇죠. 그 뭐 아무튼.
그러하고요. 그거 우스워요. 그게 요정인데 살라딘이야. 이게 얼마나 살라딘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유럽에서는 어디 중국 남쪽에서 훈증캔 이름을 세종 이렇게 부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세종이 뭐 발명왕의 아이콘으로 쓰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정으로 쓰인 거예요? 이슬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슬람, 아랍, 중동 하면은 지니가 떠오르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인명이 뭐였지? 살라딘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네. 살라딘 지니인가 보지 뭐.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 밑에서 올린 문서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있던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뭐 이사님급에서 뭐 그렇게 추측. 살라딘 어때? 그렇죠. 알았습니다. 아랍이면 살라딘이지. 그리고 사실 이게 살라딘이라는 이름이 어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아, 이 정도까지가 AS였습니까? 뭐 물론 뒤에는 싸우다 치고 영역이 줄어들고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 들으실 얘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살라딘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서 그리고 좀 잔인하긴 했으나 전쟁에서 많이 이겼던 바이바러스 1세 얘기도 했었고 네. 그 이전에는 뭐 하룬 알 라시드 얘기도 했었고 황금기와 세계의 문명에서 수익권을 달렸던 황금기와 첫 번째 몰락기에 시작했던 십자군전쟁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리고 계속 조금씩 몰락해가면서 북쪽 투르크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패권과 칼리파지기를 뺏기고 그 오스만도 이제 망해버린 1차 세계대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오스만이 웨스턴 쇼크의 첫 재물이었다면 첫 재물이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재물로 받쳐지는 데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바야흐로 불어닥쳐오는 서풍의 광시곡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아랍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참 덕후같이 말해. 진짜. 정리해주세요. 때릴 뻔했어. 자, 아랍이라고 하면은 지역명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 네. 소프트맥스 요즘 뭐 하나? 아, 요즘 창세기 전 포만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아이, 전문적이다. 네. 베타 테스터 신청했다가 떨어졌어. 자, 예. 야, 진짜 이런 10% 이하만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향연. 윤소라 성우님이 네. 참여하셨던 게임 쪽의 성우 커리어가 거의 없거든요. 네. 세 개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소프트맥스의 창세기전. 3 시리즈였죠. 아, 네. 자.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그. 보통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오디오북 소라 소리를 처음 들었으면 네. 어느 영화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어느 애니에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다. 이랬을 텐데 XSFM의 청취자들은 죄다 창세기전. 네. 나는 그래서 오, 창세기전. 내가 아이고 내가 토크들만 데리고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그 소프트맥스 얘기하는 팟캐스트는 만 명 이상 듣는 팟캐스트 중엔 우리가 유일하다. 전 세계적으로 천 명으로 줄여야 될걸? 난 되게 좋았어. 예. 세월아자 네. 거기 창세기전 시리즈에서 열심히 들어주세요. 창세기전 팬 여러분. 아, 포에 참여하시려나. 네, 아니 아랍을 정해야지요. 네, 아랍을 정해보겠습니다. 원래 가장 1차적인 건 아라비아 반도 지방 지역은 얘기하죠. 아라비아 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중세쯤 되면은 이슬람 제국 전역을 얘기하기도 해요. 아랍과 거의 동의어로 쓰였던 게 사라센이었죠. 사라센. 그런데 다시 축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북쪽 보면은 터키고 그렇죠. 투르크죠 얘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북아프리카고 여기도 마그레브라고 부르는데 따로 이제 마그레브라고 부르는 포칭이 있고 네네. 서쪽에는 페르시아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서쪽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란인들은 너네 아랍 아니냐 중동이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반발해요. 이집트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아랍으로 묶기에는 그래 묶어봐라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정도예요. 옛날에 그 천일야화를 읽다가 네. 심심치 않게 나오는 문장이 페르시아 놈들을 믿지 마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제국은 그런 거죠. 완벽하게 다 통합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속편하게 영국을 영국이라 부르지만 네. 저기 가면 영국을 영국이라 부르는 사람 없듯이. 그죠. 네. 따라서 이제 아랍이라고 하면은 아라비아 반도 플러스 레반트. 아라비아 반도 바로 북쪽에 이라크까지 넣죠. 이라크. 이라크는 메소포타미아여서 레반트와는 약간 다르지만 같이 묶어보면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라크 그 지방이죠. 시리아 하니까 시리가. 아이 진짜. 청취자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해서 알려주셨던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방금 시리아를 외치자 이용의 폰이 답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중이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서 좀 더 넓힌다면은 이집트까지 가는 정도가 네. 아랍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더 큰 개념으로는 미들 이스트가 맞겠다. 중동 아시아죠. 네. 네, 아시아에서 가장 동쪽과 중앙아시아까지 합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광의의 아랍으로 보면 이슬람교가 다수인 모든 나라가 광의의 아랍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서 동남아시아는 약간 빠져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랍인이야라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 아라비아 반도와 레반트 그나마 좀 쳐주면 이집트. 북부 정도. 아프리카 끝머리. 네, 그렇죠. 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니까. 네. 변방으로 치면은 동아프리카의 일부도 소말리아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닌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쪽은 예멘 지방과 교역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이리하여 바뀐 아랍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랍연합이라고 하는 아랍연합의 가맹국들이 대부분 이 지방들이에요. 아랍연맹. 아랍연맹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번역으로 맞으려나? 왜냐하면 아랍 연합이라고 하면 아랍 에미리트 연합하고 좀 헷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훌륭해. 이용의 퀴즈에 되게 묘한 점이 있어요. 뭐. 맞거나 틀릴 확률이 거의 50%의 수령. 함부로 들어줬다가는 네. 50%의 확률로 낭패를 보게 돼요. 대부분 50도 50 아니야? 아니야. 근데 더 많이 맞는 사람이 그리스의 있고 그리스의 물은 이용이 맞았잖아. 더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 아. 이용은 거의 1대1이야. 함부로 믿어주면 된다. 예. 그 아무튼 이번에는 이용이 맞았습니다. 아랍연합은 잠시 후 언급할 50년대에 등장한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합국가를 부르는 말이고 45년에 결성된 아랍권 공동단체의 이름은 아랍연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용이 이미 한번 방송했던 115회의 이야기와 겹칩니다. 그때가 배경이에요. 정확하게는 1시간 23분 13초부터 시작되는. 네. 저는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대전 후 요르단 왕국사. 아, 왕실사. 왜 하필 요르단이죠?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요르단. 이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용이 얘기했던 게 있죠. 거함 거포주의 시대. 거함 거포주의 시대. 그게 곧 핵무기, 즉, 최고 전력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큰 배, 큰 대포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칠의 업적입니다. 네. 네 그래요? 영국 해군의 연료를 석탄에서. 마치 정몽구 회장이 네. 다 만들어 놓은 차를 보고, 줄 하나 그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모든 차의 디자인을 망쳐놓는다는 일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처칠이 네. 맨 마지막에 그 훈시 다니면서 대영제국 해군에 근데 처칠은 엄청난 질적 향상을 갖고 왔죠. 그래요? 막 마지막에 가가지고 선도했죠. 배가 커야지 이러고서 그냥 돌아갔을 때 그때 설명했죠. 석탄 대신 석유로 돌리는 배가 대세가 되고 대포가 커야지. 그게 이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영국의 그 패권을 유지하고 넓혀나갈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큰 배와 캐논이 따라서 석유가 너무 필요했다. 근데 석유를 가장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곳이 거기다. 중동, AKA 아랍? 네. 호구.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을 갖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오스만 제국이네? 빼앗아 와야지. 라고 서유럽들이 덤빈 것이 1차 세계대전이죠. 그 당시엔 북해 유전이 없었죠. 네. 알래스카 유전도 없었고.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네. 알래스카 유전은 있다고 해도 갈 만한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네. 물 속에 있는 유전을 파는 기술도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싸웁니다. 독일은 오스만 편을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네. 그냥 뭐 옛날 듣고서 보던 사람들은 왕자가 죽었대. 세계대전이 났대. 근데 그게 구실 일이어서. 웃기잖아요. 석유 전쟁을 벌인 거죠. 그렇습니다. 왕자들은 늘 죽어요. 돈이 걸려 있어야지 돈이.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왕자가 죽었는데 전쟁이 났다는 얘기는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란 얘기. 아싸 전쟁. 네. 이 기회다. 그죠. 네네네. 때리고 싶은데. 네. 오스만은 이스탄불을 방어하는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 이용은 되게 상세하게 얘기했죠.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까지 안작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했었다. 네. 안작이라는 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Z는 뭐야? 안작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 그 다음에 얼라이드 코퍼레이션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네. 호주 뉴질랜드를 막 지어내. 아 진짜 마지막은 코퍼레이션으로 끝나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네. 안작이 여기에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갈리폴리에서 이때 그걸 지금도 기념하고 있더라고. 안작데이라고. 네, 그게 안작데이예요. 그 뉴질랜드 호주에서는 그게 국군의 날이에요. 안작데이. 안작이 뭐의 약자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아미콥스. 아미콥스.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이 안작이네요. 네. 그 이스탄불 방어에서 승리해서 일방적인 패배가 될 뻔한 전쟁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제 전세는 기울어진 걸 어쩔 수 없어서 1917년 영국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네. 리처드가 못한 걸 사시망? 영프가 해냈죠. 사자시망이 못한 것을. 처칠을 비롯한 영국인들이 또 해내죠. 대충 이 내용이 115A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시 들어보시고요. 20세기가 됐네요.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유럽이 기술과 사상 양쪽에서 테크트리를 엄청 올려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슬람 문명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기술력은 그러다 쳐. 저 단합력, 근대 국가의 단합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유럽 사람들은 이런 테크를 탔죠. 민족주의라는 것을 발명해서. 발명이죠, 진짜. 그건. 네. 근대 국가를 건설한 건데. 즉, 우리 프랑스는 이런 공동체다. 단일한 공동체다. 단일 민족이다. 네. 라는 개념을 발명해냅니다. 전기나 자기 원소 이런 건 발견이에요. 지금 근데 민족주의는 발명이죠. 발명. 그 현대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고대 중세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지역별로 하는 부족 아니면 뭐 언어 거대한 인종 이 정도였어요. 언어권. 네. 문화권, 언어권 이런 거였죠. 그나마 현대에 와서 이 개념으로 다시 회귀해가고는 있는데 지금은 그 딱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아는 얼굴 그게 아니면 나랑 비슷한 얼굴 그렇죠. 즉 완전 넓은 개념 아주 좁은 개념 말고는 없었다라는 네. 말은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만한 소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 뭐 민족 얘기가 나오면은 네. 그걸 근대식의 민족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그런 경우 많죠. 네. 그건 고대 중세의 좁은 민족 혹은 굉장히 큰 민족. 네. 이게 개념인데. 그거군요. 지금처럼 국가 단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에이. 이 테크 트리리를 벗어났던 거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과 중국 정도겠지만, 나머지는 그럴 이유가 없었죠. 다 이런 테크 트리를 타고 갔죠. 그렇다면 오스만을 비롯한 그 모든 곳도 지금 털리고 있는. 그러니까 비유럽. 네. 비유럽들도 빠르든 늦든 이 민족주의 테크를 빨리 타서 근대화라는 부분을 클리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현대 사회의 질서에서 어느 정도 따라가거나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독립도 못하니까. 네. 물론 이 근대화라는 담론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사상면에서는 일단. 대충 퉁쳐서 넘어가기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참는다. 고마워. 네. 이 타이밍을 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사상면에서 국가 시스템의 사상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이 민족주의인데. 네. 사실 오스만은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들이대기가 힘들어요. 이런 걸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들이대려고 애를 써봅니다. 범아랍주의. 네. 아랍은 하나다. 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까 나왔던 얘기. 페르시아 놈들은 믿을 게 못 된다. 네네네. 어떻게 페르시아인과. 분명히 그 이슬람교를 믿는 네. 사람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타자화시키고. 네. 어떻게 페르시아인과 아랍인과 이집트인과 마그레브인과 투르크인이 네네네.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되게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렇죠.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예요. 네. 그 하나하나 다 따로 민족주의를 확립한다면 모를까. 결국 실패합니다. 정복 사업을 위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로서 네. 민족주의가 존재했다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아랍이 만들어 놓은 건 신통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노릇을 잘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걸 내세운 게 정복자인 투르크잖아요. 아랍과 페르시아를 바깥에서 점령을 한 원래 쟤들은 맘루크나 공급해 주는 녀석들이었는데 청나라랑 비슷하네요. 그 노예 브로커들 주제에 근데 이제 갈리폴리 전투의 의미는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가 러시아 이런 데가 아무리 덤벼도 오스만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거꾸러뜨리는 건 힘들구나였어요. 팔다리를 잘라내야겠다로 가는 거죠. 네. 팔다리를 잘라내기 위해 영국이 포섭한 곳이 1회 때 나왔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하심 혹은 카심이라고도 하는 하심 가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용도 네. 그 115A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자, 1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무함마드 시절에 있었던 얘기죠. 네네. 기억력 좋으신 분들 무함마드의 출신 가문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함마드가 가문. 부족 말고 더 좁은 범위의 가문이 네. 하심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심 가문이 이때도 있던 거예요. 이어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족보가 증명이 됐어요. 대박이네. 뭐 대박이 지금도 저 우리 왕족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조선왕과 왕족과는 네. 또 다르죠. 이 사람들은 고려시대 이전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 이런 아랍에서 이렇게 성씨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건 뭐 전주시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럼 우리는 환 찾아야 되는 거야? 안 되겠다. 한국의 예에서는 그나마 네. 중간에 족보가 막 팔리고 이랬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100% 믿기는 힘들어요. 족보는 사료가 아니잖아. 역사적인 사료가. 그렇지. 위조의 가능성, 매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심 가문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Thoroughbred다. 그렇죠. 즉 이 집안은 이슬람 전체, 전 세계적으로 제1가문인 거예요. 가장 명망 있는 명문가였던 거죠. 최후의 사도의 가문. 네. 환시 가문. 그렇죠. 네. 어, 위험해지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을 뻗칩니다. 이들은 현재 헤자즈의 영주예요. 네. 헤자즈,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여기서 현재는 20세기 초죠. 네. 그때까지 그랬던 거예요? 아, 그때까지는 이거 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제1가문인 것. 20세기 초에 헨샤지의 영주였는데 1400년이 넘도록 그 영지 투전판에 안 팔아먹고 그 쭉 거기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가문을 잇는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를 한 번도 끊겨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천을 안 까먹고 계속 이었다는 그 얘기지. 거 아니에요. 네. 끊겼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은 있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하여간 모든 인민이 공증서 네. 주는 하심 가문이다. 네. 자, 이 가문을 포섭합니다. 오스만을 쉽게 쓸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를 오스만 제국에 투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페르시아 따로, 이집트 따로, 마그레브 따로, 레반트 따로. 사오 분열. 그렇죠. 오늘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서구 외세가 분열 얼마나 집요했나. 예. 그러니까 중동을 얼마나 갖고 싶어했는가. 그러니까 이 지방을 오스만에게서 떼어내서 뿔뿔이 분열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자본, 자기들의 영향권 를 심는다. 사오든가 식민지로 삼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바지사장, 깃발들 사람을 내세워야 되겠네? 딱 보니까 하심 가문이 있네? 하심 가문의 가주?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후세인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옛날에 후세인 빈 알리와 헷갈릴 수 있게 네. 2차 내전의 주인공이었던 이름이 똑같아요. 후세인 빈 알리예요. 아, 그건 제가 맞는 한 말이라니까요. 바그다드에서 후세인 서방 찾기. 그러니까. 근데 영철인데 영철이. 이 사람이 이제 넘어와줘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대한 봉기를 이끌어냅니다. 봉기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아, 영국을 위한 인페스티드 테란이 되셨군요. 하심 가문의 후세인이 받았던 약속은 네. 통일 아랍 국가를 건설하게 도와주겠다였어요. 그런 소리를 했겠지. 근데 그럴 의도가 없었잖아. 당연하지. 아니, 가문의 대표 입장에서는 멍청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열강,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이미 식민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역으로 남긴 돈이 이미 충분히 쌓여있는 그 나라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브레인이 와가지고 딱 꽂았는데 네. 그 얘기를 자기는 충분히 간파해낼 수 없었을 거라는 게 지당한 수순 같아요. 네. 뭔가 약속을 영국 측에서 하면서 이 약속을 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걸 딱 추리해내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치는 영국 쪽이 훨씬 간절했거든. 이 약속을 일컬어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맥마흔 네. 선언. 예. 그런데 이제 영국은 그럴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쟁과 이런 독립 유도를 통일아랍을 만들어줄 네. 생각도 없었고 그 통일아랍의 수장이나 대표나 뭐 그런 걸 시켜줄 생각도 없었고 그렇죠. 지원해줄 생각도 없었고 예, 네, 이용할 생각만 있었던 나. 즉 하심가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기는 굉장히 스킬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전쟁 및 독립 유도를 도와달라. 네. 그러면은 당신들의 독립국을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 그죠. 영미가 약속하죠. 이때는 미국은 아니었죠. 영프러. 근데 이거는 영국이 주로 한 거예요. 네네. 주도적으로. 벨푸어 선언. 하심 가문에는 맥마흔 선언, 유대인들에게는 벨푸어 선언. 이스라엘 쪽이 조금 더 치사하네요.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한테 땅을 준다. 네. 그러니까 간절했던 두 쪽에 모두 다 네.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이랑 사기를 쳐놓은 거예요. 얼마나 영국이 간절했냐는 거예요. 어, 도끼의 명언이 떠오르는 거죠. 나는 갖고 싶으면 가죠. 너무 간절해. 근데, 그렇게 말한 거 맞나?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영국은 그럴 마음이 없죠. 네. 그래서 하심 가문에 대한 약속도 안 지키고 유대인에 대한 약속도 안 지켜요. 왜냐면 지들이 먹을 거니까. 프랑스, 러시아와 잘 갈라먹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이란 북부, 영국은 팔레스타인이랑 이란 남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먹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래도 달래줘야 되잖아, 하심 가문을. 유대인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한 게 요르단과 이라크와 시리아를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동, 레반트 지역을 얘기하는 그 나라들이죠. 네. 그래서 하심 가문의 수장 후세인의 두 아들들 중에서 이남과 삼남. 차남이 압돌라 1세인데 이 사람이 요르단을 가지고 삼남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왕이 되는데 시리아는 그냥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이라크의 왕이에요. 네네. 즉 꼭두각시가 됐네요. 후세인, 요르단, 이라크 정도밖에 못 가진 거예요. 가지긴 뭘 가져? 그것도 바지왕이지, 바지왕. 아, 바지왕이란 말은 왠지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바지왕? 아, 리처드 왕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이거 그 만주국의 푸이와 비슷한. 네네네네. 자, 이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왕이 바뀐 거예요. 그 마지막 황제는 아예 갈아엎기 전에 세워놓은 바지인데, 그렇죠. 이거는 해먹은 적도 없는데, 그렇죠. 시켜주는 척 하느라 바지. 이 지방에서는 그냥 존중받는 권위 정도만 있었고, 패션이 약간 다르네요. 뿌리가 없는데, 그냥 네. 어느 날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근데 이 후세인 씨는 이 상황이 자기가 영국한테 상의당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들들이 야심이 너무 세서 분열을 했다라고 생각해버려요. 아, 그래서 이걸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라고 써놨군요. 이건 어찌 보면 이런 인지 부조화는 그 정도 겪는데, 예, 나는 외세의 나라를 아직 안 넘겨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래서 아들들이 야망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생각해서 아들들을 설득하러 갔다가 오고 이래요. 여기서 그 이라크 왕 된 양반 있잖아요. 파이잘. 그 양반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로렌스랑 같이 다닌 양반이에요. 이라크 왕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조만간 금방 없어지죠. 쿠데타로 인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친척인 요르단 쪽에 지원을 얻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빨랐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로 생겨난 그쪽 이라크 정권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해자지를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아들들이 다른 두 곳을 얻어버리니까 그 아버지인 이 후세인은 칼리파를 칭해버려요. 왜? 아들들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국제 내가 정세가 내가 그 일하는 거를 딱 보여주려는 거죠. 실제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지들의 실존하지 않는 밥그릇 정신 승리를 위해서 아들들과 투쟁하기 시작했다. 내가 농사지어서 아들 둘이 법관이 됐는데 아들 둘이 법관이니까 내 스스로 대법관을 선포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 근데 그 사법부에 대한 권한은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하고 자, 미국이 나눠주고 있었고. 자, 해자제를 갖고 있다는 거는 현재 메카와 메디나를 두 성지의 성전을 수호하는 자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칼리파를 칭할 수는 있겠어.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어그로를 너무 끓여버려서 반대파에게 암살돼요. 그래서 해자제의 영주, 해자제의 왕은 장남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우드 가문이라는 콩라인도 아니고 한 제3가문 정도 네. 명문가이긴 하나 최고급은 아니었던 아, 가문. 준우승도 못해본. 초시댁. 네. 그런 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우디 초시댁. 이 가문이 자기네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게 이번이 세 번째 시도예요. 아. 종전에 두 번은 다 라이벌 가문들 때문에 실패했는데. 아, 초시 레벨은 아니구나. 세 번째에서는 정확하게 성공해서 해자지를 털어먹습니다. 들으시면서 슬슬 뭐 이런 멍청이들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이제 가장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으로 꾸준히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바깥에서 해일이 밀려오는 줄 모르고 쌓아놓은 모래성을 이게 내 거다 이러면서 주먹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됐던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옛날에 옆집에서 잘 나가던 애들이 뭐? 뭘 칭해? 이러면서 우리라고 못 들을 게 뭐야. 아라비아 반도를 네. 딱 생각해보면은 네. 그 아빠스 왕조 때부터는 사실상 여기가 부족 국가들로 네. 다시 되돌아가서 소규모 에미르들 대규모 에미르도 아니고 소규모 에미르들이 할거하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네. 다시 또 버려지는 중앙정권에 의해서는 잊혀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 깨강정이다. 해자즈 지방 외에는 해자즈와 그나마 교역이 좀 활발했던 예멘 같은 중앙정권이 장악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네. 관심도 별로 없었고 아라비아 반도의 중부와 서부는 그랬고 하여간 이 사람은 서양 놈들이 뭘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을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우드 가문은 이번에는 성공해서 해자지를 털어먹고 아 성공이 뭔 의미야? 예. 아니요. 의미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이 지역들에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사우드 가문은 아주 잘 이용합니다. 예. 115A회에서 이용이 얘기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정말 잘 팔아먹었다. 예, 부자가 됐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호가 이런 거예요. 사우드의 아라비아. 아. 이 국가는 사우드라는 왕가 가문의 사유물이에요. 아, 그건 마치 대한민국이 송일국 씨의 사유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헌법이 없죠. 헌법이 네. 없고 사법기관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헤자즈와 아라비아 반도 중부를 각에서 시작한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내 예멘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나 카타 이런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이런 데서 석유가 펑펑펑 쏟아지는 바람에 이걸 팔아서 국부를 쌓고 그렇죠. 그렇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로 사주는 바이어들인 S-O-1? 서방과 네네. 엑손 등을 나중에 구도일이 서유럽과 미국 쪽을 굉장히 외교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구도일이 길게 보면 그런 거다? 구도일이 사간 거다? 좋은 기름이라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게 메이드 인 사우디 뭐 이런 게 찍혀 나오나? 기름에? 자, 하신 가문은 지금 사기 피해자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이제 해자지는 잃었고. 즉, 두 성지는 사우드 가문이 가져갔고. 야, 그냥 사기 피해자입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가 네. 그, 천 몇백 년 동안 그거 안 들어먹고 잘 지켰다고 했는데, 그, 잘 지킨 게 좀 편하 싶은 그 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가문한테 뺏겨버렸고. 근데 네, 그 뺏긴 되는. 곳이 두 개의 성지예요. 3대 성지 중에 둘. 3분의 2를 뺏긴 거야. 최고 권위를. 해자지와. 그리고 이라크는 조만간 사라져버리고 이라크 왕가는 그럼 남은 건 딱 하나죠. 요르단. 네. 그래서 요르단의 현재 왕가는 둘째 아들이 가져간 네. 둘째 아들인 압돌라 1세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왕가입니다. 즉 하심 가문은 현재 요르단의 왕가고 그 요르단의 왕가는 이슬람권의 제1가문이에요. 물론 요르단은 석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동 왕국들 중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르단은 석유가 안 나요. 그나마 나는 지방은 나는지 모르고 사우디에 팔아버렸어. 아하... 대신에 받아온 게 항구 쪽이라서 그나마 만족한대요. 아까 봐. 네.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나오는 항구 도시죠. 그래서 그 항구 도시를 얻음으로 인해서 바다에서도 요르단으로 접근이 가능해져서 본격적으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죠. 어쨌든 이 왕가가 이렇게 명망이 높으니까 압돌라 1세는 꽤 괜찮은 외교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 가문이 어떻게 말아먹었? 사기를 당했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아, 그래도 영국에는 붙어 있어야 되겠다를 어느 정도 간파한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석유가 없네? 아, 똑똑하네요. 네. 그렇지. 아버지와 달라요. 둘째 아들 압돌라 1세는 아버지 후세인과 좀 달랐어요. 아, 이 새누리당 순회부네요. 예. 네. 우리는 자립할 수 없으니, 우리를 털어먹은 쪽에 더 강렬하게 붙어 있는 쪽이 낫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이 압돌라 1세는,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겠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나갔는데,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 맨날 암살당해. 이거 되게. 아니,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그 내리꽂혀 쳐진 왕가예요. 민중들이 추대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가서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영국이 꽂아준. 세계 정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 조선왕조 실록처럼,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게 아침 먹고 붕어하시고, 이런. 그, 요르단도 민족국가가 아니에요. 한 60%, 6할 정도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40%는 여기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두인이고, 그 외 뭐, 체르케스, 체첸,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인종 구성이 엄청나진 않지만 몇몇으로 갈리는 거죠.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한. 그러니까 이 지역 귀족들이나 이 지역 족장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센 거야. 그래서 압둘라이세는 피살당하는데, 그 아들은 정신 이상자였어요. 어떻게 이상해요? 탈라 1세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올라가자마자 피해당해요. 그래서 탈라 1세의 아들이 후세인 1세라는 이름으로 집권합니다. 후세인 1세. 그 자기의 증조할아버지랑 이름이 같죠. 후세인 빈 탈라리겠죠. 네. 이 후세인 1세가 현재 요르단 국왕의 아버지예요. 현재 요르단 국왕은 압둘라 2세죠. 네. 이 후세인 1세와 압둘라 2세는 계속해서 뭐 친영국, 영미와 친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랬다고 했죠? 네. 딱 생각해보세요. 현재 전현 성지의 수호자들이 네. 우리 아랍을 분열을 시키고 침략하고 식민지 삼고 갖고 놀았던 애들과 친하게 지내요. 이들이 비록 명문가고 최고 권위를 갖고 있지만 이 권위를 존중하고 싶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개의 성지를 미국 무기로 수호하고 있다. 네. 아, 그게 그들에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F-15S를 사서 수호하고 있는 한국보다 나쁘긴 나쁘네요. 상황이 역시 이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네. 당시 뭐 밥집이 좀 있어서 그런가 팔레비 조금 네. 더 격렬하게 외세에 팔아먹으려는 이들에 의해서 네. 이 나라의 그나마 엉성한 평화는 지켜져 오고 있는 거군요. 이란의 115A회와 지금의 네. 시대적 배경에서는 카자르 왕조인데 카자르 왕조는 사실상 탈탈 털리죠. 이권을 다 뺏기고.
그래서 쿠데타로 인해서 팔레비는 좀 잘못 읽은 거래요. 아, 그래요? 80년대 시기래. 팔라비 왕조가 생기는데 얘네도 전임 정권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니까 저들한테 붙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현실적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것도 많이 챙겨왔겠구나 해서 요르단이나 사우디처럼 좀 영악하게 사대주의를 해요. 친서방 네. 정권이었죠. 셀주크, 호라즘, 이일칸국, 뭐 카자르, 백양, 흑양 왕조 이런 데와는 좀 다르게 카자르 때부터는 아마 확실하게 시아파 정권들인데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기미는 있었죠. 여기가 시아파의 본거지나 마찬가지니까 페르시아가 네. 네. 18세기 카자르 왕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죠. 팔라비 왕조는 민족주의를 좀 갖고 오고 입헌군조도 살짝 갖고 올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긴 하는데 아직은 그게 오지 않았고 생각해보세요. 시아파의 본산 이란, 친서방, 아라비아 반도, 해자질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친서방, 그렇죠. 제1 가문, 하심 가문이 있는 요르단, 친서방 네. 이런 상황입니다. 즉 민중들의 입장에서 혹은 이렇게 털리고 있는 상황에 가장 큰 피해자들, 민중들 혹은 뭐 소규모 상공인들 혹은 용병들, 이집트의 맘루크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빡치는 거죠. 레반트 지방은 영프한테 지금 다 뜯기고 있고 시민으로서의 자기들의 레벨이 일단 뚝 떨어졌을 네. 것이고 아랍의 구성원으로서 보기에 네. 아랍의 자산을 외세에 팔아먹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걸로 보이는 최고급 사람들이 최고 위에 있다는 저 가문들과 세력들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 식민지가 되거나 이권을 팔아서 생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도의 후손들까지 심지어 그들까지도 이건 뭐 예수님이 애 낳았으면 그 집안 후손이 아랍에다가 나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호의호식하는 그런 건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랍이 이쪽 기독교 세력을 침공해서 굉장히 많이 털어먹은 경험이 있는 상태라는 걸 그런 설정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과거엔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제는 거기서 이어져 내려온 게 결국 이런 굴욕적인 상황인가. 자, 이렇게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이 털어먹은 게 115A회의 진짜 배경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중반입니다. 네. 115A회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홍성갑이 네 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고 오시는 게. 아, 그거 좋아요. 따로 듣고 오세요. 이용이 정리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듣고 오래요. 역시 네. 이용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있어요. 가능한 한 책임지지 않는다. 아, 근데 이게 그런 거였습니다라고 정리해 주기에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대신 정리하면서 얘기했잖아. 하여간 이렇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19세기, 그러니까 또 시기도 비슷하게 겹쳐요. 예. 우리나라의 19세기 말 20세기 초하고 비슷비슷한데, 민중보다는 그냥 이제 생업하면서 살아가시는 민중보다 국제정세를 알게 되는 사람들 있죠. 홍성갑이 얘기해준 상공인, 혹은 뭐 용병, 군인 계층, 이런 사람들은 윗대가리들이 뭘 하는지 보잖아요. 그쵸. 근데 조선반도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영토를 내줘온 것 같아요. 영토와 이권. 예.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어요, 군대가.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국방일보 펴봤더니. 새로 오신 총독 윌리엄 누구께서는. 뭐 이러면서. 그니까, 아까. 갑자기 대통령이 사라지고. 아까 이용이 얘기한 그 삼남 파이잘. 네. 그 사람이 이라크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리아의 왕도 겸하했거든요. 네. 근데 시리아의 왕이가 왜 유명무실했는가. 영토가 거기를 나눠 가졌거든. 아, 그냥 가라 명함만 판 거군요. 거기는 식민지인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영프, 그러니까 서방의 침략을 받기 전에도 이미 다른 민족에게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르크라는 형태로 오스만에게. 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민족주의에 천착하기 좋아하는 중동의 나이 지긋하신 역사학자분들이 치를 떠는 이야기를 네. 네, 한 4, 50분 정도 줄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고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막 시켜?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200km 이상을 운전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정해진 사양의 PC를 판매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사용자층을 예상해 최선의 가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품을 골라드리는 큐레이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재고 밀어내기는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컴스테이션이 하면 다릅니다.
기초 사무용 PC가 29만 6천원, 탄탄한 기본 사양의 게이밍 PC가 70만 3천원, 옵션도 원하시는 대로 바꾸고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011-892-556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당신의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판매하고 싶습니까? 창의적인 디자인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나요? 3D 컨텐츠 마켓, 3 크리에이터스에서 가능합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출력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구독하고, 좋아하는 디자인을 모을 수도 있죠. 3D 컨텐츠 마켓, 3 크리에이터스. 3 크리에이터스가 8월까지 최대 100만원,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 기프티콘 및 디자인 무료 출력의 기회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3 크리에이터스 홈페이지 3creators.co.kr을 참고하세요.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자유시간 빨리 먹어요. 자유시간은 다른 초콜릿과 달리 입안에서 녹지 않아. 그리고 아몬드가 들어있죠. 우적우적우적. 예전에 한 소다스까지 14회 12회 이런쯤에 예. 이용이 이제 녹음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탕 먹고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였어. 뭐 뽁뽁이 터뜨리고 있어. 아 맞아 맞아. 아, 왜 그건, 그런지 정말 알 수 없었어. 진짜 한두 번 그랬다. 그거 진짜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 왜 저러지?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네. 사기당한 쪽을 딱 생각해 보죠. 요르단 왕가 AKA 하심 가문 제1 가문 사도의 가문. 근데 그렇게 사기당한 쪽도 결국에는 그 가해자들한테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 자, 이란의 팔라비 왕조,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드 왕가, 그리고 요르단의 하심 가문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배자들도 자기 전임자를 바보 만들었거나 자기들을 바보 만든 이 사람들한테 네. 외세에게 이때 당시 이제 1차 대전의 승전국인 영프러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한테 붙어 있어야 특히 영국 패권국인 영국한테 붙어 있어야 그리고 그들에게 석유를 팔면서 부를 챙겨야 혹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그런 것도 팔면서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걸 보던 맘르크와 그 후예들인 군인 계급들 혹은 뭐 상인, 공인 네네.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민중들은 곱게 보지 않았다 그렇죠 사소한 얘기인데 요르단 왕가는 네. 계속해서 이제 친영 그 이후엔 친미로 쭉 이어지는데 네. 아까 말했던 현 국왕인 후세인 1세와 부왕인 압둘라 2세의 경우에는 네. 좀 밀덕이에요. 밀덕이에요. 요르단은 소국이잖아요. 석유도 안 나고. 이게 특이한 게 이 친서방 정권 있잖아요. 중동의 친서방 정권. 이분들이 밀덕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 특히 대표적인 게 요르단의 하심 가문인데 그 요르단 왕가는 대대로 자기네 군사 훈련을 영국에서 받아요. 그리고 지금 현 국왕 압둘라 2세는 그게 샌드허스트 사관학교에서 그 군사학교에서 수료한 진짜 엘리트 코스인 거예요. 그걸 거기서 레인저 코스인가? 그거를 실력으로 따냈어요. 네. 공수부대. 응. 네. 그, 뭐 되게 많아요. 월드 오브 탱크 플레이어인데 아. 너무 잘해서. 아, 월탱도예요? 네. 왕이? 왕이? 네. 그래서 그 월드 오브 탱크의 요르단 패치가 된 게 왕 덕분이다. 아, 진짜? 아. 라는 얘기가 있고. 오. 그러면 월드 오브 탱크 하는 사람 중에 탱크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그 압둘라 2세의 아버지인 후세인 1세의 취미는 와 그럼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내 어제 실 탱크로 연습해보고 오늘 와서 게임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네. 진짜 빡쳐가지고 막 한국에 하고 막 네. 현피트자 그래가지고 전쟁 나고 요르단하고 한국하고 네. 그 아버... 진짜 탱크로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네. 그 압둘라 2세의 친구 중 한 명이 거버네이터. 거버네이더? 슈워제네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압둘라 2세가 언제 이렇게 중국 중부 사막을 쫙 여행을 로드트립을 오토바이로 하는데 네.
한쪽에는 미국 CIA 국장급 한 분 계시고 옆에는 그 거버네이터가 계시고 그 경호원들과 함께 사람이 친하구나. 아, 파리 다카르 랠리 같겠네요. 딱 생각해보세요. 한 분은 그 밀덕인 요르단 국왕이고 한 명은 거버네이터고 한 명은 CIA 국장이고 그 경호원들이랑 같이 달리고 있어. 웬만한 오토바이 게임이랑은 상대가 안 돼. 좀 매드맥스 느낌이다. 저는 처음에 선즈 오브 아나키쯤 생각했는데 제가 되게 소박했네요. 네. 그 아버지였던 지금 돌아가신 후세인 1세도 취미가 뭐 사격, 복싱, 카레이스, 서핑, 몸 쓰는 거 좋아하셨어. 그 비행기 파일럿 자격도 있어요. 네. 지금 아들은 없는데 그래서 보잉 747을 직접 조종할 수 있었다. 전용기를. 그거는 영화 에어포스 1에서 보던. 그 혹시나 아마추어 무선 하셨던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 전 세계에서 막 햄 교신을 막 하다 보면은 네네. 그 중에 후세인 1세가 있었다. 아. 전 왕. 압둘라 2세는 월탱하고 앉았고. 네, 그 아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이 있다 보니까 요르단군의 군세력이 강해요. 비록 소국이지만. 그러니까 그 국왕이 곧 법인 나라일 텐데 비교적 네. 그런 나라는 지도자가 무엇에 신경 쓰냐에 따라 거기가 발전하게 돼 있죠. 약간 좀 다른데 요르단은 좀 달라요. 여기는 사우디와는 달리 입헌군주제예요.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꽂혀진 왕가이다 보니까 반대파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민심을 무마하면서 가려면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하는 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가깝게 지냈던 거고 그들에게서 입헌군주제에 붙어서 그 덕분에 지금 요르단은 소국이면서 관광과 상업으로 대성했고 반면 그런 나라답지 않게 상당한 군사를 갖고 있어서 직접 싸워본 이스라엘 군의 얘기로는 아랍 연맹에 있는 국가들 중에선 가장 수익권이 아닌가. 이집트보다도 높게 쳐줘요. 아, 군사력이. 네. 근데 워낙 소국이라서 그런 큰 전쟁에서는 활약을 별로 못하는데 요르단은 뭐 저도 참패는 안 한다. 함부로 건들기도 애매하다. 네. 왜냐면 얘네는 저도 패전에도 참패를 하지 않는다. 훌륭한 후퇴, 뒤처리 뭐 이런 걸 해준다. 안전하네요. 유전도 없겠다. 그 자국민을 잘 통제하면서 네. 전쟁 못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쵸. 뭐 과거 독재 시절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크게 진다는 겁니다. 지면. 아 진짜로.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전투에서 저도 아, 예. 전쟁에서 안 지면 되고 전쟁에서 저도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밀리지 않아야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맞는데 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발을 뻗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스키 탈 때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막 이상하게 넘어져가지고 막 온갖 데가 부러지는 거죠. 아 새천년 민주당이군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네. 분열의 전략을 썼던 영국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 머리 좋게 잘 넘어간 거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런 게 아니었죠. 이란도 어느 정도 넘어갔고 사우디도 어느 정도 넘어갔고 하지만 특히 레반트라고 하는 이 중동의 화약고는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용한 게 결국 이런 거예요. 독립하고 싶어하는 각 민족들 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다 통합하고 싶어하는 범아랍주의 이 두 가지 욕망을 이용한 건데 이란, 이집트 이런 일부만 제외하면은 나머지 지역 특히 아라비아 반도가 경험했던 정치 체제는 딱 둘이에요. 뭐죠? 지방정권 토후국이라든가 아니면 제국.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이 전에 얘기했던 민족주의가 들어갈 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 민족이라는 발명품을 수입해야 되는데 네. 그 수입품을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거야. 호환이 안 돼. 그러자면 내가. 나라가 쪼개줘야 되는데 네. 쪼갠다고 보자라고 하면은 지역이 겹치는 거예요. 그죠. 쿠르드족의 케이스가 대부분 그런 거였죠. 아, 한반도가 버틴긴 그나마 쓸만한 이유군요. 예. 민족주의를 수입했더니 한국 일본은 민족주의 컨버전이 너무 쉬웠다. 예, 한국과 일본은 민족주의가 훌륭하게 들어갔어요. 패치가 짱 잘 먹었다. 중국도 그 민족주의가 안 먹혀서 고생하다가 미국의 방식으로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테크트리로 튼 다음에서야 좀 통합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중국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문명국가라는 주장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다른... 그 미국식 테크트리를 버리고 다시 민족주의로 돌아서고 있어서 동북공정 같은 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민족 오브 차이나로 퉁쳤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네. 근대국가 쪽으로 틀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열강은 여기에 민족주의를 넣어주면 컨버전이 안 되는 그 부작용 때문에 잔뜩 분열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에다 괴뢰 정권을 세우거나 식민지를 만들 수 있게 되고 2000년대까지 그러고 있죠. 석유를 빼먹기가 좋다. 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사우디와 이란과 요르단 같은 강국들은 스무스하게 빠져나갔다. 그중에 제일 머리 좋게 빠져나간 쪽은 요르단이고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르단의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배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갖고 있겠네요.
우리는 매우 현명하게 유전을 버렸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다행이다, 사우디에 팔아서. 어. 사우디 왕가처럼 욕을 먹진 않았겠구나. 우리는 전쟁이 크게 날 때 불똥 튀는 걸 막을 정도의 전력을 구축하자.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정도가 아닐까. 지금 이제 지도를 펴놓고 요르단이 어디 붙어 있는지 보신다면요. 이스라엘 바로 옆이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것도 있다. 알카사스 배중이 화형당할 때 있잖아요. 누가요? 전에 물뚱님이 화형의 역사 하셨잖아요. 네. 알카사스베. 어. 알카사스베. 예. IS와 싸우다가. 그때 네. 알카사스베 중위가 왕가에 가장 반대되는, 즉, 야당 역할을 하던 부족의 속속이라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 요르단 내부에서 왕가가 정치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정말 확실하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고, 실제로 왕 자진도 빡쳐서,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용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곧 전제군주제가 아니란 얘기죠. 네. 칼은 실로 양면을 향합니다. 즉, 바깥에서 보여줄 때도 날이 있고요. 뒤에 서 있는 국민들이 볼 때도 날이 이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네. 예, 칼 뽑을 때는 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단일한 목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정치가들이. 네. 근데 이 양면의 전략을 놓고 칼을 뽑은 사람들이 아랍의 근대사를 이제 현대로 넘어오는 역사를 보니까 실로 멍청했던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홍 연구가께서 밝히셨듯이 외세는, 즉 서방의 1차 대전의 승전국들은 아랍의 독립과 통일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힘만 가지고 싸웠더니 우리 선조들도 좀 진 것 같고 근데 저기에는 갖고 싶은데 가져야 되는 기름이 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는데 해서 가장 열렬하게 이용했던 게 이 사람들도 아랍도 발전하고 싶은 욕망. 근데 이건 지금 다 듣고 생각해보니까 왕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욕망만 이용한 게 아니고 국민들의 열망도 함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국민들이 쟤네들은 서방에 굴복하네라고 하고 지배층을 깔 때 그 분열 또한 열강에게는 매우 꿀이었던 거죠. 됐나 우울한 게 그거예요. 그 정치 지도자들을 말이죠. 실패한 정치 지도자들을 개인으로 만나보면 다 훌륭해요. 이 형이 이제 10분 안에 평반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그게 제가 국회의원들 몇 명 보고 느낀 거잖아요. 그죠. 금배지를 단 사람은 뭔가 있다. 어디 똥멍청이를 만나거든요. 되게 좋아해. 근데 아니, 난 똥멍청이라고 한 적 없어. 내가 말했어. 그래, 네.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 아랍의 방금 나왔던 왕들과 정치가들도 독립과 통일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적당히 잘 컨버전해서 민족주의 패치를 시킨 다음에 우리도 산업화하고 네. 잘 나가고 싶은 쇳덩어리 모아가지고 탱크 좀 굴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독립도 잘하고 월탱 말고 네. 근데 실탱 리얼 탱크 어. 근데 지들이 그걸 실패했을 때 첫 번째 대가는 국권을 넘겨주는 거였고 이권도 넘겨주고. 이권도 넘겨주고, 유전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 국가를 못 건졌으니, 나라도 건지자라는 결론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무능한 정치인의 일반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네. 배를 처음에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배를 잡아뜨릴 만큼 무능하면, 일단 지는 산다. 예. 그 결과 정도까지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열에 쓰였던 카드들은 더 있죠. 내일이 그... 최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싫으신 분들은 싫고 좋으신 분들은 좋다. 제가 이제 그 40몇 회쯤에 우는 소리를 많이 했죠. 신인류 연대기 때문에 1년간 벌어놓은 손님 다 털어먹었다.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요. 거짓말이었어요. 나쁜 소름. 이거 왜 그러냐면요. 새로운 청취자는 유입이 안 돼요. 대신에 기존에 듣던 분들 중에 열심히 듣는 분들이 확 생겨요. 신인류연대에 그랬어요. 네. 창조의 저항에 그랬고. 진짜 저는 가장 이해 못하겠는 게 지금이에요. 이슬람 유산 덕질기도 그래요. 아, 참고로. 피드가 늘었어요. 지금 이 근현대사는. 뭐 이래? 최근의 역사는 그 청취자분들께 약간의 양해를 구할게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더 틀릴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정말 한국에서 뭔 소리야 나가 임마 하지마. 아니, 이거는 마지막 변명인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그 디테일한 해석 같은 것들을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지금 한국에서 구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어떤 건 알아보고 써야 미치겠어. 그래서 좀 약간의 디테일이나 약간의 해석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넌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해석에 맞다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네.
아. 나도 잘못 알고 당신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 이건 청취자와 싸우자 이거군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나는 도망칠 거야. 승산이 없거든. 뭐 하자는 거죠? 아니 뭐 이따가 안드로이드가 저 홍성갑 전화번호 공개하면 돼요. 그 네. 아, 자, 안 돼. 네. 에이, 좋으면서 어차피 연락도 안 오는데. 뭔 소리야? 내일 이 시간에 네. 이슬람 유산 덕질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홍성갑 덕질가는 네. 덕장은 다시 만나도록 난, 하겠습니다. 난 사회 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지.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회사가 광고하는 최저가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가 대리운전 회사는 운전기사님의 이익을 줄여가며 최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대리운전 기사는 최저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 노동자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 더 빠르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한우박스. 한우박스. 아니 좀 그렇잖아요. 한우를 먹으려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개팅할 때부터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한우를 먹으러 갈 사람을 면접 보고 있는 건가? 한우 사줄 사람을 구인하는 건가? 고깃집에 혼자 갔다고 눈치 주는 건 인권침해 아니에요? 나는 한우를 혼자 먹을 권리가 있어. 그것도 한 번에 여러 부위 조금씩. 한우랑 연애는 세트 메뉴가 아니니까. 한우박스. 나를 위로하는 저녁.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봐두시면 좋은 국회의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지? 해운대 기장의 하태경 의원이에요. 아, 예. 새누리당에. 예, 왜죠? 왜냐면 우리가 본다고 해서 재선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을 뿐더러. 예, 물론이죠. 왜냐면 해운대 기장이니까요. 물론 해운대 기장에 상당한 표심의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 재보선 대처 센터에서 한번 XSFM만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때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선전했는가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실은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몰라요. 그 부산에서 많은 득표를 했다는 사실을. 그럼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아, 속상해 진짜. 아니에요. 본인들은 알아요. 본인들은 알까요? 부산민주당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너무 비장한 게 질 걸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야. 질 걸 알고 하니까 멋있어서 더 많이 찍어주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이제는 부산민주당은 변화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어느 지역 민주당보다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걸요? 네. 하여간 그 민주당도 그 지역당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는 데가 있더라 진짜. 저희만 압니다. 그런 네, 사실은. 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제가 보는 바로는 전형적인 어떻게 해야 신문에 한 줄이라도 더 나올까를 항상 고민하는 유명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전형이에요. 가능한 더러운 워딩과 자극적인 레토릭을 활용해요. 이 사람이 이번에는 야당이 국정원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이 문제의 최전문가. 드디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처음 데뷔할 때에 그가 꿈꾸었던 자신을 둘러싼 정치 지형. 이 드디어 자신을 찾아왔죠. 안철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되지 않는 상황이 하나 나왔죠. 네, 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철수 의원은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있으니 범죄 행위를 선언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아, 이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말쯤에 뭐 어디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하는 말이 국가기밀이다. 그러면은 국방TV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국가기밀입니다. 그건 북한TV가 됩니다. 간첩TV였어. 국군이 강군이다. 이것도 국가기밀이에요. 만약에 틀렸죠? 그럼 허위사실이고. 진짜 대박이다. 아니 진짜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해도 안동에 가면 하회탈이 유명하다 이 말을 해도 국가 기밀인 거야 지금 이 상황에 맞춰보면. 근데 옛날엔 진짜 그 뭔 소리야 이게.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고 오고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린다는 말을 북한 사람에게 했다고 잡혀가서 뭐 고문당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이런 정보에 이상한 언밸런스가 얼마나 심한데요. 예를 들어 군부대에는 장성들이 골프 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있죠. 뉴스에 보면 어디에 있는 무슨 골프장에서 그 장성들이 뭐 비 올 때 골프 쳤다 욕 먹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구글 지도에 보면 안 나오게 해요. 골프장 나왔대.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그럼 뉴스는 국가 기밀 누설한 거야? 그러게. 만약에 그러면 그 장성들을 암살하려는 간첩이 그 골프장에 가서 잠복하고 있으면. 그래도 이게 바보 소리인 게. 근데 그 정보 전하는데 구글 맵에 안 나오는 정보라고 적국이 모르나? 그러니까. 어 그렇게 치면은 군사공항 지도에 안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구 가면 F-15 전투기 착륙하는 걸 보이거든요. 그럼 착륙하는 데가 기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종사도 간첩인가? F-15의 간판을 보여준 채로 왔다 갔다 날아다녔으니까. 네. 예. 네. 이런 겁니다. 나라가 지금 국가 안보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던 국가 안보 관련 기관을 벌 주려고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때 벌 안 받는 것이 국가 안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이번엔 상당히 쉬운 퀘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내일 이렇게 자기가 내치를 잘못해놓고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발악을 하는 내부의 정치인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 나라에 있는 무언가를 이 땅에 있는 무언가를 꼭 빼먹어야겠다 같은 유능한 도끼 같은 외세 예, 예. 멀티 일리언네 이러면서 예. 아, 이런 도끼 같은 외세가 있을 때 제가 웃은 건 그냥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생각나서 웃은 거고 그래요? 어. 예. 그러니까 무슨 세계 3차 스웩 대전 이런 게 생기려면 과거에 즐거웠던 생각이 계속 나네 예. 그러면 반복될 것 같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있던 일 수준이 아니라 주요 골자 왜 그렇게 되었나까지 네. 아마 덕질같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39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의 목요일 순서였습니다. 해시태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시태그 IDWK 달아서 트윗을 남겨주시면 우리 회사가 보고요. 길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xsfm25@gmail.com으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프로듀서 유현수의 기술의 이현아 유현수의와 이용이 진행했습니다.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바로 유현수 XSFM입니다. IDWK